어느새 전반 9홀을 마치고 임성재 선수는 후반 홀에 들어섰어요. 10번 홀이에요. 확실히 시합 세팅이다 보니까 평소 페어웨이 폭보다 훨씬 좁게 플레이되는 10번 홀입니다. 라인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네요. 그러네요. 선수들이 대부분 핀보다 앞쪽을 노리고 있는데요. 남은 거리 116m예요. 네, 핀에 앞쪽. 조금 움직이는데, 네, 이제 멈춰섭니다. 10, 11, 13 모두 티샷 하고 나서 웨지가 잡히는 파4홀들입니다. 네. 임성재 이러면 많이 흘러갑니다. 네, 차분하게 타수 지켜내는 임성재. 12, 13 기회홀에 들어선 임성재 선수인데요. 자, 거실로 밖으로 나가주세요. 금융사 라이벌. 그렇죠, 네. 저는 그 세 명의 조합이 처음에는 아시안 게임 메달리스트들로 한 줄 알았는데, 네. 아, 메인 스폰서가 모두 또 금융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성재. 네, 일단 좁은 공간에 잘 올렸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의 설정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고군택 선수는 시즌 4승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우승이 아주 빠르게 나왔고요. 9번, 10번 그린 위에서 플레이가 좋았던 임성재의 버디 펏. 좋은 흐름이 있는데 아, 컵 위를 지나갑니다. 네. 11번 홀에서의 파는 아쉬움이 남죠. 네. 그런데 지금 서두르는 느낌도 있었고요. 예. 평소 문도엽 선수답지 않게 백스윙도 짧고 빠른 스트로크가 나왔습니다. 파5 12번 홀에 들어서 있습니다. 임성재. 자, 플레이하겠습니다. 그린 오른쪽을 공략을 하고 드로우로 공략을 하는데 드로우가 안 걸려도 괜찮다. 걸리면 좋고 안 걸려도 괜찮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 공략대로 샷이 나올지. 임성재. 네. 자, 이러면은 핀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와. 지금 뭐 일단 흘러 넘어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긴 네. 했습니다만 자신이 얘기했던 대로 그 공략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12번 홀에 임성재 선수.
지금은 TPN을 한번 노려본 네. 거죠. 앞바람도 있었고 공격적인 샷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조로의 기회죠. 네, 들어갑니다. 특히 뭐 버디도 기록했지만 임성재 선수의 그 투혼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의 세컨샷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